이거는 인간이 내가 결정해서 한 것 같지가 않아. 왜냐하면 내가 돈이나 마음에 관심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마음 공부하고 돈 닦는 사람은 미친 사람? 정신병자? 사회적 루저? 이렇게 생각했거든, 젊을 때. 그리고 되게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나도 그런 이성적인 인간이니까 돈 닦는 사람들하고 얘기해보면 너무 황당한 얘기를 많이 하는 거야. 물으면 대답을 잘 못해주는 거야.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아예 만나지도 않고 몇 번 이렇게 권유도 받고 길에서 가끔씩 왜 옛날에 우리 도를 아십니까? 그런 사람들은 아예 내가 개무시를 하면서 똑바로 일이나 하고 살으라고 뭐 이럴 정도로 나는 이쪽이랑은 진짜 관심이 없었어요. 근데 너무 괴로워서 시작하게 됐어. 20대 한 중반 됐는데 결혼을 했는데 삶이 되게 아팠지. 아버지가 대학 졸업하자마자 돌아가시고 어렸을 때부터 되게 책임지는 삶을 살고 엄마는 늘 아팠고 아버지나 엄마 다 약자였으니까 보호받지 못하고 너무 무서웠어. 아무한테도 보호받지 못하니까 내가 책임져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강자를 써야 되는데 나 역시 약자 마음이 세니까 너무 힘들고 그래서 가족 부양하고 생계수단에 매달리느냐고 엄청 힘들었는데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가족들 이제 엄마 책임지고 하면서 굉장히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내가 잘못하면 책임 못 지면 큰일 난다는 압박감이 시달리는데 몸이 안 좋아지는 거야. 근데 뭐 이런 식이지. 그냥 생리가 끊겨버려. 그럼 병원에 가면 이유를 모르겠대. 검사해보면 호르몬이 지멋대로 나온대. 이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. 그래서 늘 기분이 나쁘고 늘 괴롭고 죽고 싶고 그리고 첫 번째 남편은 의사였으니까 돈도 잘 벌고 날 사랑해주고 하긴 했지만 이유 없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. 알 수 없이 괴로워. 죽고 싶고 그냥. 그리고 좋은 게 하나도 없어. 좋은 데 가고 맛있는 거 먹고 내 딴에 노력을 하지. 행복해지려고 너무 애를 썼어. 그렇게 애를 썼는데 백약이 무효야. 그래서 뭐가 이렇게 터지더라고요. 아, 내면에서.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. 근데 그게 뭐 다르게 어떻게 살아야지도 없어. 그냥 이렇게 무조건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지. 이렇게 살면. 그래서 그냥 반란을 일으켰어요. 막 반항해서 이혼을 하고 일단 이혼했어. 왜 하는지도 모르고. 그리고 이제 사회에 나와서 자립해서 내가 살아보겠다고 살다 보니까 내 마음의 괴로움이 이렇게 해도 괴롭고 저렇게 해도 괴롭고 가정을 벗어나면 안 괴로울 줄 알고 했더니 그래도 괴롭고 심지어 이제 그때는 거식증, 폭식증까지 시달리고 몸무게는 막 거의 한 38, 35까지 떨어지고 바짝 말라서 그냥 죽고 싶어서 밤에 이렇게 잘 때는 내일 아침에 눈을 안 떴으면 좋겠다 이렇게 살고 너무너무 괴로워서 그때부터 미친 듯이 내 인생 왜 이럴까? 한 두 달을 국립중앙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었던 것 같아. 근데 그 책들 중에 우주심이라는 책이 하나 있더라고. 그래서 그걸 꺼내서 읽는데 인간의 마음을 얘기했는데 그게 우주라고 하면서 그 쓴 사람이 완전히 깨달은 사람은 아닌 것 같고 그냥 어떤 체험을 한 사람이야. 근데 그 저자가 체험한 걸 나도 체험을 했어요. 그 책을 읽고 나서. 그냥 각성이 왔어. 내가 빛이고 우주고 우주가 나라는 거. 그리고 내 내면에 있는 빛을 봤어. 그게 뭐 별것도 아니야. 난 신한테 기도하다가 그냥 만났어. 그 빛을 만나고 나서 내가 원하던 대로 내가 편안해질 수 있는 항상 그걸 꿈꿨거든. 돈 버는 것도 싫고 권력도 명예도 싫고 난 제발 마음만 편하게 살고 싶다. 근데 그게 바로 마음의 평화를 얻는 깨달음이었거든. 그 후에 알았지. 그게 깨달음이라는 거. 그 소원을 맨날 기도했는데 정말로 그 사람이 얘기하는 우주의 빛을 만났는데 그렇게 편안하고 그렇게 따뜻하고 좋을 수가 없었어. 그리고 내가 그 존재라는 거를 이게 머리로 이해가 안 가지. 머리 형들은 이래서 이해를 못하는 거야. 옛날에 나 같으면 체험하기 전에는 알지 못했겠지. 그때 체험하면서 알았고 늘 내면에서 음성이 항상 들렸었는데 그게 어떤 귀로 듣는 인간의 소리가 아니라 마음의 소리를 나는 어린 시절부터 늘 들었거든. 근데 그게 남들도 다 그러는 줄 알았어. 마음의 소리가. 근데 그게 바로 신성의 내면의 소리라는 걸 그때 알았어. 그 빛이 바로 그 소리의 주인이라는 거. 그러면서 그때부터 미친 듯이 깨달아야 되겠다. 그러면 내가 드디어 그 평화로운 그 자리에서 살 거야. 거지로 살아도 좋아. 나는 편안하게 살 거야. 그리고 내면의 이 소리가 나를 잘 인도하고 너무너무 큰 사랑이라는 건 어릴 때부터 다 알고 있었어.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깨달음을 찾기 시작한 거지. 찾으니까 찾아지는 거야.
무수하게 숱한 사람한테 전화도 하고 공부됐다는 사람도 쫓아가 보고 하다 보니까 내 내면의 소리가 아, 이 사람 밑에서 공부해라 하는 사람을 또 찾아서 공부를 시작하게 되고 그러면서 깨달음의 길로 접어든 거예요. 시대가 내가 드러나야 된다고 요청했기 때문에 그렇죠. 이제까지는 마음의 시대가 아니었어요. 물질의 시대고 물질의 시대에 나타난 선지자들은 죽임당했거나 예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혔거나 그리고 시대 자체를 바꿀 수가 없었던 거지. 근데 이 시대는 이제 드디어 물질 문명은 종식을 구하고 인류가 둘 중에 하나예요. 물질 문명 때문에 망하거나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면 아니면 깨닫거나 마음을 인정하고 자기 내면의 본성인 마음에 따라 살아가거나 이제는 막바지라 나타난 거예요. 그냥 계속 살 수 있으면 그냥 난 나대로 살고 제자들이나 좀 가르쳤겠지.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인류는 생존의 위협을 받는 거야. 당장 이 말은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게 일반인들도 알 거예요. 만약에 푸틴이 정신이 이상해서 원자폭탄 핵 누르면 그러면 미국은 가만히 있겠어? 또 누르고 이게 몇 발 쏘면 지구는 금방 망하는 거야. 핵 설마 안 누르겠지. 누가 눌러요? 의식이. 내 마음이. 내 마음을 제대로 못 쓰고 미쳐있는 사람은 할 수 있는 거야. 그래서 시대는 되게 위험한 거예요, 지금. 인간 스스로가 자기를 자멸할 무기를 만든 게 그 에고, 자기를 가해하는 가해자인 줄 모르고 인간은 나라는 자아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도와주고 이게 진짜 난 줄 알아. 무서운 가해자야. 나라고 착각하는 미친 망상 떠는 에고가 나를 장악해서 깨닫지 않은 에고는 자기를 죽이고 있어요. 급기야는 그 에고가 너무 커져서 예전에는 그렇게 크지 않았거든, 그 에고가. 그러니까 인류를 몰살시킬 정도로 크지는 않았어. 지금은 몰살시킬 정도로 커진 거예요.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세요. 옛날하고 완전히 다르지. 어디 어린아이가 선생님 뺨을 때리고 이제는 막 덤비고 대통령 욕도 하고 어른도 없고 나라가 난장판이 돼. 애고가 그렇게 커졌어. 그게 자멸하는 길이야. 나라 망하는 길인데 그런 거 생각도 안 해. 아무리 외쳐도 안 듣고 막 자기 가해하는 거야. 남을 찌르면서 그게 나를 찌른다는 걸 몰라. 평화 공존을 해야 인류는 살아남는데 평화 공존을 못하는 시대가 됐어요. 그래서 인류 앞에 놓인 카드는 둘 중에 하나야.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야. 망하느냐, 돌이켜서 마음을 보고 사느냐, 구사일세. 마음을 보지 않는 민족이나 국가는 싹 다 망하게 돼 있고 인류가 자기 마음을 따라 살지 않고 자아, 고집, 내가 이기고 내가 최고가 되고 내가 뺏고 내가 남 위에 있겠다는 그 에고로 살면 죽게 돼 있어. 누구도 밑에 있기를 원하지 않거든. 푸틴이 바이든 밑에 있기를 원하지 않듯이 미국도 러시아 밑에 있기를 원하지 않고 중국도 그렇고 우리 모두 다 그렇거든. 그걸 꺾지 않고 뜻대로 하려고 하다가는 이제 무서운 핵무기가 있어. 그런 인간의 마음 때문에 환경도 되게 척박해져서 기후가 막 왔다 갔다 하고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하면서 살기가 엄청 힘들어지고 고달파지죠. 코로나도 그랬고. 그래서 그런 인류의 위기를 돌파해야 되잖아요. 그건 오직 의식을 깨우는 수밖에 없는 거야. 그래서 내가 이 시대에 태어난 거는 이유가 있다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또 내 내면에 신성의 목소리가 영채님이 소리를 내라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. 깨우려고 일단은 우리 민족부터 깨우고 그래서 서로 싸우고 서로 지배하겠다고 싸우는 거 아니야. 자아는 딱 그거예요. 에고는 이겨먹고 지배하고 뺏고 공격하고 그래서 나만 갖고 나만 사랑받고 이게 에고의 주된 이기심이고 그 에고 때문에 다 싸우고 있잖아요.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지. 지금 그게 너무 커져서 양보란 없는 거야. 우리나라도 양보 안 하잖아. 그래서 그걸 먼저 깨고 알려주고 그 다음에 인류의 의식도 깨우려고 그리고 나타난 거예요.